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이 다섯 번째로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5월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부터 5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그러면서 18장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을 쫓기면서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적국으로 블레셋 나라로 피신까지 갔습니다. 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내 나라가 축복의 나라고 내 나라가 은혜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살 수 없는 서러움과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으로 블레셋 나라로 들어가서 잠시 피신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이 결심하고 다짐했다면 사울왕은 주목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씩 있었지만 다윗은 다음 기회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계속 사울왕은 다윗을 쫓는 자로 살았습니다. 한 소년이여 목동이여 힘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녀에게 정예 군사 3천명을 동원해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결국은 여러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은 그 모든 환난과 인생의 모든 풍파와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의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희망.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항상 닥쳐와도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왜요? 결국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윗처럼 잘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희망.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삶이 캄캄하고 내 삶이 지금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벽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캄캄함을 어둠을 물리치시고 반드시 다윗에게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빛으로 와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야곱은 고난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아도 에서라고 하는 자기 집안의 장자는 장자를 이을 제목이 아닙니다. 적은 사냥이나 다니고 집안일은 관심이 없고 아버지 엄마의 일에 대하여 기업에 대하는 관심이 없는 그 에서가 야곱은 생각할 때 내가 이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장자권을 야곱이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암흑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그 2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세월에서도 야곱은 결국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지만
이렇게 많은 짐승떼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희망을 품어야 돼요. 희망을 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요 여러분 인생에 위기와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좋은 날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고 진실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셔서 지금도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 흥하고 망하는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일을 주장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시고 구원자여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모든 삶의 결정권자라는 것입니다.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내가 이 땅에서 흥하고 내가 이 땅에서 작게 되고 크게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도 하실 뿐 아니라 앞서가게 하실 뿐도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뒤로 물러서게 합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이 사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내가 희망도 없고 이 사망에서 벗어날 기회도 없는 이 다윗 사절은 그랬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불의하는 세력들이 나를 조여오고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삶 속에 저들이 모든 평화를 빼앗아가고 불안합니다. 내일도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백하잖아요. 5절에 보니까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을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불확실합니다. 미국도 불확실합니다. 내 인생도 불확실합니다. 모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모두가 다 불확실합니다. 모든 공급이 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줄을 쥐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은 결국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크게 흥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남과 북이 오늘날 얼마나 이 극하게 갈라졌습니까? 저 북한 땅은 지금도 빵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죽음의 사선을 넘고 있습니다. 저 투만강을 건너 어떻게 하면 저 염덴으로 가서 염덴에서 다시 태국과 저 나라를 통하여서 캄보디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들어올까? 예. 제가 10년 전에 백두산을 갔습니다.
이 백두산은 반은 중국이고 반은 북한이에요. 원래는 이게 백두산이 예, 이 북한 땅이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70년 전에 6.25 전쟁할 때 자기를 구원해 줬다 해가지고 반을 북한 사람들이 백두산을 중국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북한 이 백두산을 올라갈 때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통해서 올라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백두산을 가려면요, 네, 백두산을 가려면 이 두만강도 가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두만강에 배를 타고 네, 저희 일행들이 네, 배를 타고 쫙 이렇게 상류로 올라가면 10m마다 북한 병사가 기강단 총을 들고 네, 초병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은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사람들도 오고 유럽 사람들도 오고 저희 배는 예, 운전은 영변 사람이 하고 예, 관광은 우리 한국 사람이 하고 저 건너편에는 10m 예, 그 넘어오면은 중국 땅이니까 예, 넘어오면 곧바로 중국 땅이에요. 예, 중국 땅에 오면 마음대로 못 하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10m마다 이렇게 병사가 서 있어요. 기관단 총을 들고. 예. 그러면서 예, 좀 뭐 달라는 거예요. 초콜릿도 좀 주고 예, 양담배도 좀 있으면 주고 달러도 좀 있으면 달라고 배 각가 좀 와요. 가까이. 그러면 예, 저희들이 가지고 온 예, 10불짜리도 던져주고 20불짜리도 던져줘요. 그럼 좋아합니다. 예, 던져주면 뭐 먹을 거 있으면 초콜릿 이렇게 던져주면요 아주 좋아요. 똑같이 그 사람들도 배고프면 예, 뭘 먹어야 되고 돈 주면 좋아하고요. 똑같아요 우리랑. 그러나 그 민족은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저 북녘의 땅은 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있는데 빵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힘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장로님의 자녀든 목사님의 자녀든 선교사님의 자녀든 집사님의 자녀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셨고 이삭을 책임져 주셨고 야곱과 요셉과 열두 지파 그리고 모세를 책임져 주시고 모세의 후손들 지금도 이 미국에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다윗은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사망의 눈에서 사망의 이 굴레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다. 6절은 뭐라 그래요?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LA에서 우리 판석이 우리 셋째 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녀 에스더가 참석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네. 난 에스더가 참 어디 가도 간증을 많이 해요. 간증을. 대학교를 졸업하니까 에, 이력서를 넣으니까 곧바로 일을 해라고 오라 그랬어요. 아 일을 하더니 아빠 한 두 달 다니더니 아, 그만두겠어요. 그러더라고. 계약이 1년이니까 1년 딱 되더니 예, 아마 한 10만 불에서 20만 불 봉급을 줬으면 지금도 아마 회사 생활을 할 거예요. 아, 그 힘든 공부를 하고 회사 첫 출근을 하는데 보니까 한 5-6만 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예, 한 7년 전에. 아 그러니까 에스더가 나 아빠에 그만둘게요. 그러더니 예, 지금 예, 의사
네, 한 2년 있으면 저 의사가 되는, 지금도 의사죠. 네, 닥터님인데 그러더니 그 길로 가더라고요. 네, 꿈을 가지고. 꿈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도 약속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둘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 이민이라 그랬습니다. 아, 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물가라든가 어떠한 불가라든가 어떠한 환경이 내 앞을 막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게 은혜 아닙니까?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네 나의 능력자요 나의 은혜의 공급자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이죠. 120년 전. 120년 전에 미국의 26대 대통령이 루즈벨트입니다. 1901년에서부터 5년까지 루즈벨트가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가 그 전에 부통령까지 하면 10년을 백악관에서 지냈습니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1910년도에 자기의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사냥을 갔습니다. 여행을 간 거죠. 허드슨강에서 배를 타고 저 아프리카로 가서 코끼리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아주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헌팅, 사냥이 아주 크게 유행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의 모든 부통령, 대통령, 정식으로 모든 직을 사임하고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6개월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코끼리 사냥을 하고 다시 큰 배를 타고 허드슨강으로 돌아옵니다. 허드슨강에 돌아오는데 대통령이 돌아온다고 하니까 레드 카펫을 깔아놓고 그리고요 군악대를 시켜서 밴드가 울려 퍼지게 하고 의장대가 오고 아프리카에서 사냥하고 여행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를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허드슨강에 맨하탄을 들어오는 그 부두가에 그 브루클린이죠. 그 부두가 이름이 부두카 이 브루클린 부두가에 사람들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루즈벨트가 내리니까 군악대가 울려 퍼지면서 레드카페가 쫙 깔리면서 환영 인파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그때 그 배에 함께 탔던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한 40년 동안 선교한 모리 해리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 배에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한 500명가량이 그 배에 탔는데 40년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 배에 탔는데 마침 루즈벨트 전직 대통령도 거기에 탔는데 자기는 40년 동안 루즈벨트는 그저 한 5년 10년 공직에서 물러났다고 레드 카페를 깔아주고 군악대를 동원해주고 많은 환영 안파가 그를 환영해줍니다. 그러나 자기는 40년 동안 맨하탄에서 살다가 뉴욕에서 살다가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서 죽었고 사랑하는 장자도 죽었고 사랑하는 차자도 죽었고 혼자 오게 됐습니다. 40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아프리카로 들어갔는데
아프리카에서 아내는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거기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지금 맨하탄의 허드슨강에 들어옵니다.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머리에 해선이 해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그 저녁에 노을 진 태양빛에 석양에 지는 그 빛에 하나님 저 사람은 그렇게 환영하고 레드 카펫도 깔아줬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외로이 맨하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해리스나 해리스나. 지금 루즈벨트는 레드 카펫을 지금 걷고 있지만 너는 지금 장차 천군 천사가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올 때에 황금길을 깔아놓고 너를 하나님이 기다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잠시 잠깐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8장 우리가 끝까지 보지 않았지만 역대상 18장 21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의 법을 앞에 두고 살았고 그의 법을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무랄 데 없이 살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였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내리셨으며 깨끗하게 살았다고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의 흠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된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랬어요. 네. 의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빛으로 착한 그 복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지만 나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다윗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쁘게 갚아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세요.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환난을 주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그들을 예, 전부 다 심판했어요. 다윗만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을 돕고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다윗에게 협력해주고 다윗을 길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윗처럼 다 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5월 마지막 주일 내일은 메모리얼 데이는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 생활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전도자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목사에게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에게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얼마나 예, 우리 서강석 장로님이요 예, 지난주에 이거 다 잔디 깎으시고 환경 정리하시고 다 깨끗이 하셨어요. 우리 서강석 장로님 야, 이 김 목사 바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장로님이 오셔서 다 이 정리를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서장로님 자손 만대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도 복을 받고 차자도 복을 받고 셋째 아들만 셋이에요. 우리 서장로님 네, 다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두서 사범님도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네, 약사고 하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예배하신 모든 우리 성도님도 우리 유구선 성도님도 사랑하는 아내도 다
치료받고 우리 장로님도. 예. 분명한 것은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에 그의 가족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